뭘 좋아하는 그 목소리 포인트는 몰라요. 아. 그 포인트가 뭐예요? 저 궁금해요. 만약에 그 포인트를 제가 만약에 타득한다면, 만약에 타득한다면, 원조를 다음으로, 네네. 올드 고막 남친으로. 한번 제가 무조건 응원하겠습니다. 네. 진심으로요? 네. 일단은 그 목소리에서 말하듯이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제 노래에서. 난 집에 가는 길 옛날 후배 편의점에서나 맥주 사노 이렇게 힘 빼고 대화하듯이 하면서 그것이 이제 가사의 상황과 좀 찰떡으로 맞으면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좋게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옆에서 불러주는 느낌. 제 옆에서 보면 집에 가는 길 편의점 이거죠, 그쵸? 그렇죠. 제가 이 공약으로 앨범 냈을 때 망하면 당신 탓입니다. 제 탓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곡이 대부분이 사랑 노래입니다. 네. 네. 특별히 사랑을 주제로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나를 이루는 감정 중에서 사랑이란 감정이 되게 중요하고 연애 안에서 연애를 하면서 뭔가 생겨나는 감정들이 나를 이루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결론을 또 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뭐 딴 얘기를 부자연스럽게 쓰기보다 편하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를 하자. 하지만 이제 곡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 곡을 쓰는 횟수가 연애를 하는 횟수를 이제 넘어서 버린 거죠. 더 이상 이제 소재가 없어서. 그래서 제목을 연애 박사로. 네. 정점을 찍으셨네요, 연애 박사로. 상담을 해주는 이제 수준까지 올라왔구나. 필요한 상담 받고 싶은 분 있으시면 네. 말씀해 주시면 제가 싸게. 저렴하게. 돈 들어가나요? 금액적인 부분은 확실히 해야 되니까. 공연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팬이 있다면? 제 공연에서 이제 삼행시 이벤트를 한 적이 있어요. 삼행시. 뭐 예를 들어 제가 냈던 앨범 곡에 그 제목으로 뭐 삼행시, 사행시를 했던.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되게 센스 있게 하셔가지고 네. 마지막에 네. 제가 포옹을 안 해주면은 네. 역적이 되는 그런 삼행시를 하신 거예요. 어떤 거죠? 숨쉬고 싶다. 바다처럼 깊은 낙타 오빠 품속에서 꼭 안기고 싶다. 질질 끌지 말고 얼른 안아줘요. 그걸 보고 와 참 긴장도 안 하시고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 하실까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팬분입니다. 네. 감사한 팬분들에게 인사 한번 할까요? 항상 그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 좀 잘 듣게. 장난이고 한... 욕망 욕망 낙타구만. 네, 뭐. 저는 항상 이 자리에 있을 테니 뭐 어디 가셔도 편하게 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